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하죠. 미래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테마를 기초로 한 금융상품이 선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상장지수 펀드 4종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동시 상장했습니다. 4개의 자산운용사가 각각 내놓은 메타버스 ETF는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미래에셋, KB, NH 아문디 운용이 출시한 것은 패시브 ETF로 메타버스 관련 지수를 벤치마크에 추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삼성 자산운용의 메타버스 ETF는 액티브 ETF형으로 펀드 매니저가 수시로 편입 종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19년 55조 원 규모에 그쳤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오는 2030년 1,8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ETF 상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ETF는 향후 기술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 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 내 편입 비중이 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정부 당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 업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ETF라고 해서 당장 수익이 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실제로 고평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먼저 진행을 하신 이후에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국내 메타버스 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기대에 부응할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사안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